안녕하세요 여러분, 장사 건프로입니다. 장사 잘 되는 가게를 파는 이유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장사 잘 되는 가게는 팔 이유가 없죠. 장사가 잘 되는데 왜 팔까요? 오토로 돌리거나 주변 지인들에게 넘겨도 되고 혹은 가족들에게 운영을 부탁하면 되는데 왜 굳이 부동산에 내놓고 매매 카페, 인터넷에 올릴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매물들을 보면 가게를 파는 이유가 건강, 이사, 확장, 그리고 개인 사정입니다. 그런데 매물을 보는 사람들은 이런 이유를 믿지 않습니다. 다들 장사가 안 되니까 파는 거지 라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아 정말 장사가 잘 되는 가게인데 내놓아도 팔리지가 않아 라는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웃기고 있네, 장사 안 되니까 파는 거지. 그런데 실제로 장사가 잘 되는 가게지만 이런 흔한 이유들로 가게를 내놓고 1년 2년 동안 안 팔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매도 매수인 과의 중간 역할을 하는 부동산 업자들도 장사는 잘 되는 가게인데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파는 거야 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역시 믿질 못하죠. 믿을 수 없는 게 당연합니다. 너무나 많은 매물들이 같은 이유로 나와 있고 장사가 안 돼서 가게를 판다 라고는 절대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 중에는 정말 장사가 잘 되는 가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흔한 이유들로 가게를 파는 게 맞습니다. 단지 믿질 못하기 때문에 거래가 성사되지 않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앞서 말한 흔한 이유들 중에도 진짜인 가게들이 있다가 아닙니다. 숨겨진 이유, 그 숨겨진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미래. 장사를 하다 보면 감이라는 게 생깁니다. 앞으로 장사가 꾸준히 잘 될지 아니면 앞으로 손님이 줄어들지 그리고 더욱더 장사가 탄력을 받아서 매출이 늘어날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사실 후자의 경우는 드뭅니다. 항상 예외가 있기 마련이지만 수년 동안 장사를 한 곳에서 하다 보면 앞으로 장사가 더 잘 될 거야 라는 생각보다는 전자의 이유가 머릿속을 지배합니다. 이건 상권적인 측면 그리고 경기적인 측면 때문이 아니라 본인 자신에 대한 감이기 때문에 90% 이상 정확한 겁니다. 바로 자신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수년 동안 갈고 닦고 조이고 기름칠한 가게를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소홀해지죠. 하지만 바로 매출로 그 부분이 나타나진 않습니다. 매출이 확 떨어지진 않는다는 거죠. 아주 서서히 스며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간 만들어 놓은 기본 바탕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매출은 나와줍니다. 단 본인의 기대만큼은 절대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지죠. 그런데 그건 순리이죠. 그간 노력하면서 올려놓은 매출은 계속 노력해야 유지가 되는 건데 열정을 잃어버리면 매출 그래프는 수평으로 가거든요. 이렇게 일자로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하락 곡선을 그리고요. 그래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 타이밍에 팔아야겠다. 지금 팔지 않으면 폐업, 철거비, 테크트리다 라고 말입니다. 이건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90% 이상 정확한 예측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본인 자신을 믿지 못하거든요. 더 이상 그 수년간의 열정만큼 계속 노력하면서 할 자신이 없다는 마음속의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뛰어난 판단력이죠. 그리고 해당 가게를 인수받은 사람에 따라서 가게의 흥망성쇠가 결정됩니다. 평타 이상은 치던 가게이기 때문에 주인이 바뀜으로써 다시 열정을 불어넣으면 매출이 유지되거나 올라가기도 합니다. 단 투자 목적으로 가게를 인수받게 되면 매출이 하락 곡선을 그리고 가게를 팔려고 해도 팔리지 않고 폐업의 수순을 밟는 거죠. 두 번째, 사람과 실증. 첫 번째 이유와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치가 떨리느냐 아니냐라는 것이죠. 보통 장사에 실증을 느낄 때는 사람 상대하기가 싫어집니다. 무엇이 먼저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본인 자신만 아는 거죠. 사람이 싫어서 실증이 나기도 하고 실증이 나서 사람이 싫어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장사는 무엇을 파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팔아야 합니다. 특히 요식업 쪽은 그게 더 심합니다. 10,000원, 20,000원 팔려고 나의 정신적인 노동력을 갈아 넣어야 하기 때문에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지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치가 떨린다고 표현을 하죠. 장사가 잘 되어도 돈을 많이 벌어도 그 돈도 싫어집니다. 그래서 오토로 돌려볼까도 생각을 해보지만 쉽지 않습니다. 이미 본인이 없으면 가게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생각이 지배적이고 가게의 시스템이 본인 위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람 상대가 싫어서 가게를 내놓
내놓는 사람들은 직원도 쉽게 믿질 못합니다. 시켜놓은 일도 내가 한 번 더 확인해야 하고 가게에서 스트레스는 더욱더 증폭합니다. 본인은 본인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는지 모르지만 알게 모르게 정신이 굉장히 피폐해지죠. 결국은 결단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권리금도 팍팍 내려서 제발 좀 팔아달라고 부동산에 얘기를 하죠. 그리고 다시는 장사 안 한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장사하고는 성격이 안 맞는 사람이죠. 이런 분들이 가게를 팔고 나면 정신적인 건강이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돈보다 건강을 택하는 거죠. 몸의 건강보다 마음의 건강을요. 세 번째, 능력. 장사를 하루에 12시간씩 하고 한 달에 두 번 정도 쉬면서 월 500만 원을 법니다. 나쁘지 않죠? 요즘 경기에. 투자금이 얼마 들었냐? 본인 인건비, 세금은 뺀 거냐? 이런 거를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몸과 마음의 노동으로 이렇게 돈을 벌고 있는데 하루에 8시간 일하고 한 달에 8번 쉬면서 400만 원을 벌 수 있는 일이 생기면 가게를 팔고 싶습니다. 게다가 몸과 마음의 노동이 50% 이상 절감되는 일이라면 가게에 나가는 게 무슨 의미일까 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장사를 잘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다들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잘 모른다는 것이죠. 장사를 잘 한다는 건 고객 응대, 수익 분석, 인간관계, 장사 수완, 대화 기술 정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능력들이요. 무수히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모조리 장사하는 데만 집중하다 보면 본인의 가능성을 장사에만 투자하고 장사로 어떻게든 승부를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을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고 본인의 가능성에 대해서 투자를 해줄 용의가 있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가게를 팔고 싶게 되는 겁니다. 빛이 보이는 거죠. 지긋지긋한 장사를 때려치울 좋은 기회로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장사와 음식에 혼을 담은 사람이 아닌 이상 이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되는 겁니다. 꼭 가게를 팔아야만 하는 사람들. 장사 잘 되는 가게를 파는 이유는 이 외에도 무수히 많습니다. 하지만 매매는 잘 안 됩니다. 예전처럼 장사가 잘 되는 가게는 부동산에 내놓기만 하면 몇 달 내로 팔리는 그런 시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돌아가는 시국이 장사가 잘 되어도 설령 장사가 잘 되는 걸 매수자가 99% 믿는다고 해도 내가 해서도 과연 잘 될까? 라는 의문이 들기 때문에 매수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신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가게를 잘 팔 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올려놓은 영상들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유인 능력에 대해서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한 번쯤 더 생각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오래전에는 아이돌을 캐스팅할 때 길거리에서 주로 외모만을 보고 명함을 주고 짧은 연습 시간을 거쳐서 연예계에 입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길거리 캐스팅이 거의 없죠. 99% 이상이 오디션을 통해서 합격하면 그때부터 적어도 3년 이상, 아니 길게는 5년, 10년 이상 연습을 거친 뒤 데뷔를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중학생 오디션 숫자가 성인보다 많은 겁니다. 물론 예외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닥이 너무나 디테일해졌고 정교해졌고 또 투명해졌기 때문입니다. 대충 해서 PD를 돈 찔러주고 뭐 성상납 해가면서 방송사에서 밀어 키웠던 아이돌이 이제는 힘들다는 겁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장사로 갈고 닦은 그 수많은 시간에는 자신의 능력도 같이 갈고 닦아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입니다. 장사가 본인 체질에 맞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몇 년 해보면 압니다. 나는 장사와 잘 어울리지 않아 라고 말이죠. 그런데 장사 말고는 할 게 없어가 돼버리면서 계속 장사만 물고 늘어집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한 우물만 파서 꼭 성공하면 참 좋겠습니다. 단 장사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본인의 능력을 다른 곳에도 투자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장사를 하고 헛되이 시간을 보낸 게 아니라 요즘 아이돌들처럼 이미 날카롭게 칼끝을 갈고 닦아놓은 거라는 겁니다. 사장님이 늘 쓰시던 그 칼, 방금 1000방짜리 숫돌로 시퍼렇게 갈아놓은 그 칼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이번 영상이 매수자들에게는 장사 잘 되는 가게를 파는 이유를 면밀하게 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요. 또 장사를 해보고 나와 절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꼭 가게를 팔아야 하는 사람이 되어서 다른 멋진 일에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장사하던 놈은 계속 장사해야 돼 라는 말,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장사를 해봤기 때문에 뭐든지 다 잘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상 권프로였습니다. 들어갈게요. 감사합니다.